뭐 진짜 순대 가져다 놓고 한 겁니까? 그럼요. 한번 맛있어보세요. 아, 됐어요. 아니, 하나 일단 맛있어보시고 시작하세요. 아, 순대 먹으면 술 생각나서. 아, 드셔보시라니까. 알았어요. 감사해요. 좀 이따가. 예, 네, 감사해요. 아니, 이거 방송하기 전에 먹어야지.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터프한 김선생님. 이게 부간식이네요. 응. 아, 부간식 순대는 내가 좀, 좀 먹어요. 여기 지금 그 무슨 당면 같은 거였는데. 당면 안 넣지. 네. 어때요? 좋습니다. 어, 먹방을 하려면 좀 넣어주기 해야지, 그렇게? 아, 오자마자 숨도 거르기 전에 먹이기부터 가니까. 아, 예. 선생님. 네. 요즘에 김정은이가 네. 이상한 짓거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한 아, 그래요? 네. 난 요즘엔 뉴스도 안 보고 뭐 정치의 문맹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뭡니까? 아니 뭐 정치의 문맹은 무슨 문맹이야 요즘에? 또 엄청난 거 글을 쓰셨던데 어우한테 돌아다니기도만 완전히 통렬한 그 자비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하셨더구만. 나 말이에요? 네? 제가 말이에요? 예. 무슨 비판을 해요. 아이고 참. 아니 뭐 너희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뭐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난 누군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 최근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금강산 그 건물. 네. 예. 선생님 계실 때 있었어요? 있었죠. 북한에 네. 계실 때 있었어요? 아, 네. 북한에 있을 때 있었는데는 나이가 2000년에 이제 1999년도 말에 외국에 나가다 나니까 금강산 건물을 가보진 못했어요. 어. 네. 근데 그 실정은 조금 알긴 알죠. 그게 금강산이 이제 1997년도에 현대아산하고 아태주학연회 북한에 그 98년 거예요? 97년도예요. 그때 해서 그 김영삼 때네. 97년도 말인가 98년도인가 98년도 말일 거예요. 현대아산 현대아산하고 해 가지고서라니 네. 50년 동안에 금강산을 이제 독종 개발할 걸 기억한 후에 이제 진행된 것들인데 네. 근데 거기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뭐 건설장에 가건물처럼 지었다느니 뭐 노절하다느니 무슨 노동자 합숙소보다 못하다느니 아니 그 거기에 그 호텔 해금강 호텔 예. 그거는 세계적으로 유일 하나밖에 없는 해상 호텔인데 그게 왜 한심하다는 거예요? 노절하다. 아이고 그거 호주에서라니 싱가포르에서 수주해가지고 1988년도에 수주해가지고서라니 호주에서 쓰던 건데 그거 해상에 띄워놓고서라니 거기다 7층짜리 건물 세워서라니 160개 방인가 166개 방인가 거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대적이고 세계적으로 해상 호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웬더주라다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고 잘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현대 내적. 네. 근데 그걸 뭐 가건물은 그게 가건물은 아닌데 와 어쨌든 뭐 김정은이 하는 짓이야 뭐 온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배짱에 안 맞으면 뭐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바람. 근데 그 지금 네. 싹 다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할까요?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철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철거하면 북한인 건 하긴 뭐지 법이 안 통하는 나라이지만 그건 남북 간에 합의한 계약에도 위반되고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노릇인데 왜 그따위 짓을 하나 그게? 그게 아하 지금의 대북 제재 때문에 거기에 금강산에 관광객이 못 들어가면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배짱놀이 하느라고 그러는만 그러니까 뭐 그게 잔독재 그만 뭐 또 문재인 정부가 온전한 정부면 그따위 짓도 못하죠. 문재인 정부가 허수아비 정부니까 지금 내리다 뭐 발질질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온전한 정부이 되면 야, 그 너네 지난 기간 너희 아버지 시대 때 너희 아버지하고 그래 너희 아버지하고 그 기약에서라니 한 건데 그건 네가 무슨 권한으로서 그걸 뭐 없애라 말라 하냐. 우리 없애는 건 걱정 없는데 그따위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하고서 탁 재판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요즘에 뭐 통일부 장관 그 뭐 새로 됐다는 뭐 김연철인지 뭔가 한 양반이 뭐 실무회담 하자고 뭐 아니 거기서 없애라고 그랬는데 실무회담은 무슨 참나 통일부 장관 된다는 것들은 신토이도 바보들 아니면 딱 욕죽들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난
아이고 참. 아니 그래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지난번 신여사 때인가도 한번 선배들이 뭐 잘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선배들이 네. 이거를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비판한 거예요? 비판했잖아요. 아, 모르세요? 참 뭐 형제간에 뭐 우리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젠 부자지간에 우리도 없는 놈이라고 봐. 그놈은 완전히 그걸 또 뭐 빨아대는 대학하긴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면 그닥치도 이자도 말했지만 못하는 거죠. 뭐 호수아비 정부에다가 좀 뭐야 간첩 정부다 나니까니 마음대로고 저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뭐 살면 소대가리요 뭐요 그 좀 마구 때리고 놀잖아요 그간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돈 가져다 바치라는 거죠 지금 또.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근데 돈을 갖다 주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무서워 갖고 못 갖다. 예, 갖다 줬단 뭐 죽는 거죠. 지금까지 가져다 바친 것만 해도 아 지금 일본이 뭐 전번에 그 뭐야 예진가슨지 그거 예, 40톤 네. 그거 밝히지 않으면 끝내 뭐 한국과 한국과 거래 뭐 안 하겠다고 지금 딱 자르지 네. 않았어요. 우리는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국내 우리는 자국 보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 아베가 똑똑한 거죠. 응? 사실 아 똥은 문재인이가 싸놓고 뭐 이번에 총리번에서 무슨 뭘 인사하고 뭐 무슨 친서를 보냈다고 근데 아베가 친서 보지도 않잖았어요. 완전 개 취급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네. 이게 대한민국 이게 문재인이 하나 망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망신당하는 거라는 걸 알고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조국이 한다고 저 탄핵 시켜놓고는 거죠 또 꿈만 하고들 앉아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당 이젠 문재인이 너 내려와라 이젠 정책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다 망했는데 내려오라고 이제 탄핵 의회에서 가결하자고 내 문서 내밀고 땅땅 책상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는 놈이 없어요. 뭐 이번에 요즘에 엊그제인가 어느 애국자가 문재인이 그 좀 경력에 대해서 밝혔잖아요. 아버지는 조선인민군 상자였고 58년도에 여기 내려와서 체포됐다가 포로로 풀려서 올라갔다가 58년도에 여기 내려갈 때 그때 문재인이를 10살짜리를 데리고 내려왔다고 폭로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나는 뭐 거기서 나는 증거가 아니 근데 이도영 선생님은 사실 조선일보 기자님이고 네, 그렇죠. 상당한 그 이 지식이 계시고 그 기자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네. 이도영 선생님은 그렇게 헛소리를 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왜 죽었지? 누가요? 엄마가? 아,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딱 그거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살아있던 뭐 부모가 사망했는데 물론 90살 뭐 넘은 노인이 그걸 가지고 뭐 거기다 개다 붙일 수도 있고 참 아니 근데 좀 이상한 박스 이상하게 딱 이제 봤더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이라는 이게 완전히 딱 그 말 나오자마자 딱 사망했고 근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에 뭘 했어요? 그 우파들이 자꾸 뭘 자기 비판한다고 가짜 뉴스는 축적하겠다고 얼마나 또 들었어요. 근데 그 문재인이 그때 10살짜리 내려왔다는 거 여기 엄마 가짜라는 거 저기 엄마 진짜 북에 있는 이모라는 게 진짜라는 거 아버지 경력 58년도에 내려왔다는 거 이거 다 드러나니까 그 가짜라면 정말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갔다고 돈 비겠는데 어디서 난 증거네 하고 내더라고 하갔는데 그걸 입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언론들도 다루지 않고 문재인 청와대도 다루지 않고 딱 다두고 지금 찍소리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봐서는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TV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야당에서도 떠들고 보수도 떠들어서 너 이제 옛날에 뭐 솔직히 어느 뭐 여자나 어느 남자 어느 그 박사들이 논문하나 표절한 거 가지고는 막 피를 도하면 죽이다 내리라 하던 것들이 아니 대통령이 가짜 대통령이라는데 경력 숨긴 가짜 대통령인데 그거 하나 파헤칠 놈이 없고 내려오라 소리 하는 놈이 없으니 이게 참 답답한 국민의 답답한 야당의 답답한 정치가 되지 않나냐 이게 답답하기 그지 없어 정말. 아 가짜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 10월 3일부터 지난 8월 15일부터 이 광화문에 이승만 광장에 지금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절반도 안 동원됐어요. 절반의 절반도 안 동원됐어요. 동원되겠지. 정치가들이 이때는 사회단체 정치가들이 이젠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을 이걸 가지고 선동하고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계속 떠들고 있잖아. 어디서 누가 떠들? 그거 떠든 사람은 그때 유튜브에 나가 떠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떠들고 있잖아.
혼자 떠들어. 탈북자들이 하나 떠들어 지금. 우리 맨날 떠들어서 이번에 11월 2일 날도 나갈 거예요.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물러가긴 뭘 물러가 끌어내서 써갔다 그래야지 물러가긴 뭘 자꾸 물러가라고 뭐 미군이야 뭐야 그건 뭐 구어 주쟁구어를 아니, 그렇게 생겼다니까. 주쟁구어도 하나 똑똑히 멋지지 않은 야당들 머저리 같은 것들 말이야 그거 저국이 하나 대표팀은 뒤에 앉아서 표창 나눠 먹고 돈 나눠 먹고 말해서 뭐 공천권 나눠 먹고 말이야 화내게 되겠어 이 나라에서 살려면 애국적인 사람들이 다 화병 걸려 죽을 판이야 지금 아 그건 내가 괜히 여기 나와서 번터배기 주인들은 가만했는데 괜히 꼭대기에서 내려온 문재인은 덜, 물러가라 훌라훌라 문재인은 물 문재인을 끌어내자 훌라훌라 그럼 되겠네 문재인을 끌어내자 훌라훌라 문재인을 끌어내자 훌라훌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제는 내려라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 원래 박근혜 탄핵할 때 언론 새끼들이랑 얼마나 그 까짜 가지고 떠들고 최순실이 가지고 떠들었어. 유튜브라도 새끼라고 응? 안 돼. 뭘? 언론 새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언론이 나오는 그 자식들을 난 언론, 송아지 새끼, 강아지 새끼 한 거야. 그 새끼를 그걸 말했지 무슨 사람 새끼를 말했나? 사람 새끼나 어린애들 아니야. 그 지금 뭐 문재인이 나온 어린애들이 그 언론 그 문재인이 정자들이 다 그게 거짓말하고 잡아줬는데 그때 박근혜 끌어내리고 최순실이 잡아열 때 끌어내릴 때 그 거짓말하던 그 자세로 지금 응? 아니, 나가게 되면 뭐 주진우 있잖아요. 주진우 네. 시사인의 그 주진우가 네, 네. 아주 악랄한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섹스 테이프를 뭐 어떻게 했다 뭐 구슬했다 그러고 막 떠들었죠. 요즘에 조사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의는 살아있고, 예, 지금 당장은 입에 달아서 거짓말 하는 게 기쁠 수 있지만. 아, 그럼 방송도 하지 마.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뭐 훗날이 다 되겠지, 뭐. 아니, 그 진실은 뭐야, 밝혀진다니까. 주진우가 나와서 그 박근혜 끌어내리라고. 아, 거짓말 할 때는 아주 좋았는데. 아, 주진우 선생님께서 그랬던가요? 그렇죠. 네, 뭐 새끼라고 하지 말라니까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아니. 또. 네. 선생이라. 아니, 아니. 주진우 그냥 말하면 되지. 김정은 국방위원 아니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라니 그 좀 얘기 좀 해서 그래. 김정은 위원장 있다고 말하기 싫어서 방송에 안 나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뭐 자꾸 새끼도 하지 말라니까 나 그렇지 뭐 내가 싶은 욕도 하지 못하고 하면서 자꾸 방송하자고 돼. 난 할 욕은 해야 되겠다고 내가. 뭐 그거 뭐 밀어놔. 나 잡아가라는 거야. 어 새끼라고 했다고. 어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했다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거야. 응? 간첩 맞는데 뭘 아니라고 그래. 그는 정광호 목사님이 계속 문제 이런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아직 안 잡혀 가는 거 보니까 안 잡아가는 거 언젠가 잡아가 언젠가 잡아가려나 모르겠네. 우리 같은 놈 감옥에 잡아야 뭐 감옥이 좀 떠들 수가 있게 잠 못 자게 떠들면 무슨 야 저거 시끄러워서도 내 쫓아야 되겠다 아주야. 응? 아 노란 딱지는 이미 포기했고 우리는 뭐 그냥 올리기만 하면 노란 딱지니까 뭐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또 노란 딱지는 뭐예요? 광고를 안 붙여준다는 거지. 아 이게 새끼 이런 말 네. 하면 근데 나는 뭐 그 노란 딱지 때문에 새끼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김 선생님의 품격을 위해서 아이고 김 대사는 생 사람 생긴 대로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땅에 와서 가들한테 무슨 내가 뭐 노란 딱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김정은 독재 무서워서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것들이 그거 독재 따라서 가니까 그게 새끼 소리가 안 나가게 생겼어요 응? 아 여기 선대 대통령들이 이루어놓은 이 좋은 나라에서 좋은 형편에서라니 무엇 때문에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나 이게요. 겨우 김정은이가 이번에도 뭐 이자 원장님이 좀 말했다시피 금강산 가서라니 아 그 남한의 남측의 재산인데 그걸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다면 그거 가지고 벌써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떠들고 대한민국 정부가 야 이건 뭐 있다고가 다 있냐 하고 맞받아 쳐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뭐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대화를 한다고? 아니 실무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 북한에서 야 실무회담 필요 없고 문서로 보내야 되잖아. 그치 실무회담 자들은 그죠 실무회담 필요 없어 야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죠 금강산 관광 재개하든가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런 이거는. 개무시를 네. 당하면서도 계속 그러는 거 보면 하여튼 신기해. 자기 대통령이 삶은 서대가리라고 그렇게 비평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거 하나 맞받아치지 못하는 통일부 장관 새끼들은 뭐 아, 이거 내가 자꾸 새끼라고 해서 미안한데
통일부 장관 선생님들은 뭘 하시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따위로 그렇게 통일부 장관이라고 앉혀놓고 대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대북정책이 선구자고 연구자고 뭐 선구자라고 그렇게 내비는지 대한민국에 정말 인재가 없어. 거짓말 대통령의 허재비 통일부 장관의 뭐 아이고 이시나마나 한 국방 좀 국정원장에다가 뭐 좌판지 우판지 모르려면 경찰청장이야 뭐 우대가리건 뭘 개따멍땅 그따들 앉혀놓고서라니 무슨 정치한다고 그래. 국민들은 그거 저 보고 또 좋다고 여전날도 토요일날에 아침에 일어나서라는 여 방화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배낭들 메고 등산하도록 쉬는 사람들이 까뜩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이 멍땅 아침 일찍이 광화문으로 가는가 했더니 멍땅 등산 가는 사람들이 까뜩이에요. 아침 6시 7시 차에 토요일날? 예. 그래서 나하고 같이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 멍땅 다른 데로 나가더라고. 야 그래서 아직도 이 나라에 네. 또 전하시려면 멀었구나 하고 남들이 찾아낸 땅에서 그저 자기네는 있는 자기네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배때 입으리게 편안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에는 그 좀 막내봐야 이 관측공을 달아봐야 닫을 때 봐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겠는데 그렇게까지 참 가지는 않길 빌긴 빕니다만은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긴 뭐 전쟁 때도 자기 형제들은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는데 뭐 장사하면서 술집에 가 술 처먹고 노래하는 자들이 많았던 이따인데 뭐 할 소리 있어요. 그 진짜. 선생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그 강경 네.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효과는 봤겠죠. 조금? 네. 뭐 원유가 좀 못 들어가고 뭐 효과는 봤겠는데 남쪽이 도와줬으니까 그것도 얼마 효과를 못 봤고. 남쪽이 도와준 거예요? 아, 세상에 나가서 속단하고 원유하고 바꿔서 멍땅 바꿔드리겠잖아요. 우리나라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공된 시발을 얼마나 들여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 거요? 가공된 시발유, 시발유. 아, 가공된. 네. 네. 시발유로 해서 뭐, 공해상에서 다 냉기 보내줬고 뭐 어쨌든 뭐. 그러면 그 자들은 다 이게 다 저기 법을 위반했으니까 다 갑감방에 처해야 되겠네. 근데 뭐 지금 뭐 대통령 자체가 저러고 있는 뭐 법을 위반한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 뭐 어쩌겠어요? 법의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해먹은 놈들인데 무슨. 그러니까. 미국은 제대로 했는데 그쵸? 뒤에서 솔라락거리고 네. 있는 이 한국, 중국, 그쵸? 러시아 네. 이게 문제라는 그게 거죠. 문제죠. 북한이 내리고 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중국도 뭐 중국이 뭐 야간에 강으로 냉기는 걸 뭐 어쩌겠어요, 뭐. 뭐 어쨌든 근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이 한국이죠. 한국이 돈 줬지, 그다음에 뭐 쌀 줬지. 그다음에 1층 가서 뭐 원료 만드는 원료 뭐 얼마나 좀 그건 난 분명 거기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거는 1층 가서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핵을 완성하는데 아주 기여를 그렇죠. 했거든요. 뭐 일본 사람들이 그걸 네. 모를 리가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근데 밝히라 하잖아요. 어디 갔는지 밝히라 무조건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밝히지 못하잖아요.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자마다나 문재인이 경력 이제 위조한 것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밝힐수록 팔수록 자기네가 위험해지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미국이 뭐 솔직히 그거 출처 모르겠어요. CIA 여기 들어와서는 깔고 앉아서는 미국이 뭐 오히려 대한민국 국정원보다 더 밝은 정치를 더 밝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지금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미국 가게 되면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평범한 국민 대우도 안 해주잖아요. 좀 보내도 시끄먼 차고 저 얼굴 깜대기들이 그 나와 탄병 나와서 타라 그래서 툭 데리고 가고 저 그거 다 뭐 범죄자 취급 아닙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국제적으로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무리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라도 이런 거 보게 되면 좀 피로서 느끼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젊은 놈 새끼들은 아, 또 새끼네 이거 젊은 분들은 또 미국 대사관에 뭐 들어가서 미군 나가라 이카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세상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살겠는가 지금 좀 보고서 이불킷 보고 발표라고 하세요. 이제 세상 바뀌게 되면 그런 놈들 그런 분들 다 어디 가서 먹고 살라고 그러는가 솔직히 말해서 미국 대사관 쳐들어가서라는 지랄한 사람들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가나 보자. 세상 바뀌게 되면 내가 데려다 북한에다 지금 아우지 타고 가다 쓰러져서 일생 거기서 살게 하겠어. 내가 살아있는 나는
솔직히. 우리 선생님 대통령이야. 하라면 하지 대통령 못할 거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라면 하지. 문재인 보단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그 지금 김정은이가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 뭐 아 그거 난 무당이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고. 아니 그래도 네.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자기 먹을 돈은 있겠죠. 뭐 청년이 부자니까 아직까지 청년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아, 계속 들어가고. 청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기서 계속 들어가죠. 일본도 책임이 있네. 아 일본 책임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뭐 어, 내가 한번 일본에 가서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깨끗이 망신시켜 놓고 한데 잘해줘야 돼. 딱 가지고. 너네 청년에서 돈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냐? 청년이. 어, 그거 좀 응? 다음 시간에. 청년이 살 자료 좀 정리해서 청년으로 갑시다. 여기서 필요 없어요. 여기나. 여기나. 하다 뒤가면 돼요. 여기서. 방송에 욕하면 안 되지. 정보를 전달해야지. 이 욕하러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유현승님 고맙습니다. 예, 슈퍼챗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 구글이 수수료를 40%를 낸대요. 너무 감사한데 될 수 있으시면 저 위에 이제 있는 그 계좌 있잖아요. 거기를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아 이것들이 지금 그리고 오늘 또 그 무슨 공지가 하나 왔는데 구글에서 이제 그 계정에 50만 원 이상 유치가 안 된대, 그 안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50만 원 이상 한 달에 50, 우리 뭐 50만 원이면 500불이죠. 500불 이상은 광고를 안 붙여주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뭔 내용이 잘 모르긴 하겠는데, 예, 그래서 유현숙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다음에는 예, 계좌를 보내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계좌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또 유지를 하고 아무리 이 정말 나쁜 놈들이 노란 딱지 붙이고 가짜뉴스라고 난리 개 버거지를 쳐도 저희들이 예 여기서 나간 게 무슨 가짜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응? 아니 청와대에 그런 걸 나갔더라니까 이해란 TV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이해란 TV 청와대 청원 올라갔고요. MBC 스트레이트가 이해란 TV 가짜뉴스 한다고 막 방송했다니까요. 이것들이 우리가 뭘 가짜 하는 거 있는데 후지모도 겐치 네. 그 우리가 후지모도 겐치가 김정은의 아버지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막 여러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후지모도 겐치의 아들인지 모르겠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 좀 아세요? 아니 뭐 그것도 그렇죠. 뭐 예. 증거대라면 뭐 그걸 보지는 못했으니까 증거가 이렇다고 그치? 내가 언제 뭐 네. 누가 어떻게 한 방에서 자는 걸 봤다라는 걸 보지 못하는 이상에 그건 뭐 어쨌든 다 카드라식이라고 몰아붙이면 할 수는 없는데 네. 북한에서 뭐 고위급들은 대체 아우 뭐 그걸 뭐 그 뭐가지 날아날까 봐 그냥 시시할 뿐이지 아 그거 뭐 그러니까 말할 사람은 다 알죠 우리가 뭐 그걸 누가 뭐 대줘서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북한에서 알던 거니까 와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다음 말해야 뭐 대한민국 사람들 믿지도 않고 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경력을 가졌다는 것도 믿지 않는데 아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좀 일본 사람 일본 사람하고 해서 나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믿겠어요? 믿지 않아서 난 말도 안 했어요 그거 시시해서. 아니 근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선생님 말도 네. 안 들었는데 고용이하고 후지모도 겐치가 그 불륜 관계 있다는 거는 그때는 공개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네. 공개된 비밀이었는데. 오직 김정일만 몰랐다 그러더라고. 김정일이가 독재 자리가 누가 가서 잃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잃을 사람이. 말했다는 거 죽으니까 말 못하고 좀야 원산에 그 좀에 특각이 있을 때 거기 그 좀야 고영이 혼자 내려가서 이렇게 막 있거나 할 때는 그 후지모도 겐치가 고영이가 일본에서 이단하니까 네. 일본 열을 좋아하니까 내리가 해주라고 하면 내려가서 그 해줬어요. 하지만 네. 고영이 김정은이는 이제 아, 김정일이는 밤새 뭐 일한다 그러면 여자도 끼고 파티하고 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아니 고영이는 아, 이거 괜히 왕의 섹시가 돼가지고 외로운 거야 솔직히 말해서 섹시. 섹시가 아니고 정식 섹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젊은 여자인데 그 배불리 거구 요리 먹고서라니 밤에 잠이 오겠어요 솔직히 무슨 뭐 그러니까 아니 굳이 뭐 걘지가 이제 좋은 요리 해겠고 하면 뭐 나는 이거 무슨 뭐 가성적으로 말한다기보다 뭐 하면 이제 술 한잔 자기 혼자 하다가
일본이 일본 말이 서로 통하잖아요. 아, 호재묘도상 같이 와서 한 잔에 할 사모님 되겠습니까? 아, 그러지 말고 그 맛있는 거 한 잔 술 한 주 좀 가지고 와. 그러면 한 잔씩 나눠 먹으면 그러면서 아, 사람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나도 남자고 나도 사람인데 그 야심한 밤에 그런 상황에서 저 술 한 잔 먹고 변화해서 막 외로운 여자에 혼자 사는 남자에 뭐 둘이 앉았다가 쓰라니 추상 파서서 하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니 후에 나왔는데 후에 김정은이는 그게 무서워서라니 장성태기가 죽은 기본 요인이 그겁니다. 그거죠. 그걸 네. 그걸 그때 그걸 안 사람 그거를 눈치채고 안 사람은 장성태기가 최초였어요. 글쎄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또 선생님 말꼬를 죄송한데 네. 김정은이가 이상한 게 계속 선대를 욕해. 세 번째야 내가 본 거. 공식적으로 욕한 게 세 번이야 세 번. 맞아요. 사석에서는 맞아요. 쌍놈의 영광택이 막 이런 욕을 하고 아니 전 세계가 보는 자기 어머니를 외롭게 했을 때 그걸 본 증인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어머니가 울면서 외로웠을 때 그걸 느낀 그 곁에서 느낀 게 김정은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한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대를 계속 욕하잖아요 선대 선인자들 그렇죠 예, 자기 뭐 아버지를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서라니 그 후지모도 그 거영이와의 관계 그래서 김정은이가 외국에 나가면서도 자기 여동생이 재터리를 갖다 그러니까. 긁어서 밖으로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담배 피우는데 여동생이 재터리를 들고 쫓아다니고 오줌 한 방울 흘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에 했네 했어 뭘 했네 했어 뭐지 저기다 했네 했어 뭐가 아니 뭐가 유전자 밝혀질 게 무서워서 그러겠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월간조선에 나온 건요. 네. 뭐가 나왔냐면 유전 그러니까 김정일의 유전자, 뭐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 이거를 유출하려고 했다는 그 혐의로 세 명을 총살을 했는데 아.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총살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직접 보는 앞에서 아니 그렇게 잔인하게 죽을 필요가 있어요? 김정일이 죽었고 그 유전자가 뭐 무슨 유출이 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자기가 당당하면 그냥 그럴 필요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당당하게 되면 아, 유전자 가져가라 와서 채취해가라고 막 그냥 그러갔어 솔직히. 그래. 예. 내 유전자가 그렇게 필요하냐? 채취해가라. 뭐 끝만 그러갔는데 그걸 그렇게 숨길 필요가 없잖아. 아니 그 비행기 타고 갈 때도 그 똥똥 들고 다니는데. 그렇죠. 재털이 아, 화장실 뭐 이제 뭐 손 지문 하나도 안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솔직히 손대 대통령 김일성 김정일이 안 그래 그거 안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 그때 네, 그딴 거 상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 문재인이 하고 문재인이처럼 그 가족 경력이 복잡하고 자기 그걸 네.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거를 숨기는 자니까니 유전자까지도 숨기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 저 문재인 대통령 보고도 야 이번에 사망한 엄마하고 문재인 당신하고 떳떳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하자 하고서 누가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 소리 없죠.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데 당신 대통령이게 되면 진짜 거짓말 아니면 이번에 사망하신 저 92살 그 이놈하고 당신하고 유전자 검사하자 당당하게 나서라. 그러면 우리 당신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 인정할게. 딱 이렇게 야당이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요구다 하고. 화장에도 유전자 검사할 수 있나요? 뭐 아무 흔적이 없고 남겨놓은 게 뭐 칫솔도 있고 뭐 쓰던 것들이 다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겠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다 있어. 화장에서 빼었든 뭐 어쨌든 현대 과학이 그거 뭐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 지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쓰던 빚도 있을 것이고 머리끝도 뭐 이런 거 치웠겠죠. 글쎄 무섭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데 무서우니까 다 취업했죠 벌써.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응? 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왜 출생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통령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그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내가 뭐 그래서도 썼지만 아 좌파 대통령들 신통의 출생의 비밀 기가고 가족이 없잖아요. 김대중이 보세요. 가족 아버지가 누군지도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알아요. 일본 사람이 누구. 노무현 대통령 가문 또 빨개 가문이죠. 뭐 저기 가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보세요. 좌파들 대통령 몽땅 지금 북한과 다 연결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 사람 대한민국 분들이 모르고. 근데
대한민국 안 쳤으면 이제라도 온전하게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남들이 끌어올문하나 좀 몇 장 옮겨 베낀 것 가지고는 피를 턴 식으로 막 조조하면서 대통령 가짜 대통령 북한 사람 앉혀놓고서라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띠자 소리 하나도 안 해하고 물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이해란 원장처럼 있긴 있습니다만 해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문 대통령 하야 시키라 내려오라 이제는 가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나와서 이렇게 떠듭니다 솔직히 우리 탈북자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또 3만 명이 내려왔는데 3만 명 모두가 변절자들 몇 놈 새끼 아 또 새끼인데 몇 놈이 저 좀이야 문재인한테 가붙은 놈 몇 놈 내놓고는 3만 2천 명 중에서 3만 1,500 명은 다 이 좌파 정부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다 좌파 정부를 반대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탈북자들은 맞아요. 아 선생님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시고 네, 이제 매일 목요일마다 나오세요 매주. 명심하시고. 예, 예. 예, 오늘 어떻게 시원하셨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은 예, 말씀을 학근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퍼졌는지 요거 조금 조사 좀 해서 알려주시죠. 북한이 지금 외화가 고갈됐대요. 외환이 완전히. 그래서 그 뭐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외환 위기. 고갈 위화가 고갈되기 막 뭐 분명 그렇게 됐어요. 제가 없어요. 그건 뭐 나 있을 때부터 얼마나 위화가 고갈되는지 그건 본인이 아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모시고 좀 더 재미있는 소식. 괜히 오랜만에 나와서 떠들어 미안합니다. 아, 난 그저 애국적인 우파 국민들께서 이 문재인 대통령 빨리 하야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좌파들을 청산할 그런 대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서 대한민국 총선을 끝빠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 같이 쫓겨서 다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걸 명심해 주기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공지 드린다면, 예, 순대 드시러 오늘 저녁에 오시면 아주 맛있는 순대를 드실 수가 있겠고요. 이해란 TV 구독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예, 슈퍼제 보내주신 우리 아까 유태연이요? 유태연 아닌데 잠깐만요. 유현옥이었던 것 같은데. 유현숙 죄송합니다. 유현숙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슈퍼챗은 앞으로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북민전 TV 그리고 또 압구정동에 가게 되면 현대아파트에 가게 되면 탈북자 김충성 목사님이 하시는 김밥집이 있어요. 이름이 프렌드 김밥인가 그런데 목사님이신데 김밥을 말아서 예, 이제 이렇게 생계를 또 유지하시면서 아니에요. 순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냉면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만두국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성 목사님께서 김밥을 말아서 하시는데 김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압구정동 쪽에 가실 일이 있으실 때 김밥도 좀 팔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탈북자들이 예, 어렵고 탈북자들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문화일보를 보니까 스타벅스 옆에 정말 목 좋은 자리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가게도 점심시간도 물론이고 저녁시간도 손님이 없어서 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700만이 지금 비종교직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지금 밝혀져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있고요.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려운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탈북자는 더 어렵겠죠. 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제일 바닥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94년부터 96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정말 고지식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빨리
저 청와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더 정말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자유애국 우파가 정말 뭉쳐서 이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 잘 몰라서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흔들리지도 말고 이렇게 헤매지도 말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국가, 한미동맹, 기독교 한국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막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감사드립니다.